지금부터 소고기 전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고기 전골도 육수용으로 지급되는 사태와 그 다음에 전골 위에 올릴 고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소고기 전골도 사태 핏물을 제거를 해서 찬물부터 육수를 먼저 앉혀 놓으시고 다른 재료를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채소 준비를 해볼 텐데요. 자, 숙주는 머리 꼬리를 떼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양파 길이 5cm 정도 맞춰서 이렇게 썰어 주시고요. 양파는 이렇게 한 겹씩 이렇게 벗겨서 썰어 주겠습니다. 두께는 0.5cm 정도 썰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이 5cm, 두께 0.5cm 정도로 썰어서 양파 준비를 해주시고요. 무도 길이 5cm, 두께 0.5cm로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도 5cm 정도로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 당근도 길이 5cm, 두께 0.5cm로 썰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소파도 5cm 길이로 썰어서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불린 표고버섯 길이 5cm, 두께 0.5cm로 썰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표고버섯도 다른 채소와 같은 크기로 썰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고기를 썰겠습니다. 길이 5cm, 두께 0.5cm 정도 맞춰서 소고기를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에 들어갈 양념을 만들겠습니다.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네, 양념을 잘 섞어서 소고기 약을 이렇게 양념에다가 버무려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자, 육수가 다 끓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육수를 체에다가 연고를 깔고 육수를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불러서 간장으로 색을 내주시고요. 소금으로 간을 하겠습니다. 소금으로 간을 해서 육수를 준비를 해 놓으시겠습니다. 자, 육수 준비해 놓고 이제 숙주를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꼬리 떼서 한번 씻어서 준비한 숙주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끓는 물에 소금을 살짝 넣어주시고요. 숙주를 데치기 위해서 끓는 물에 소금을 살짝 넣어주시고 숙주를 데치겠습니다. 데쳐서 건진 숙주에 소금 참기름으로 밑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금 참기름으로 밑간을 해서 전골을 담을 수 있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소고기 전골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로 먼저 중심을 좀 잡아주시고요. 세 방향. 무 먼저 담아주시고. 쪽파.
4cm 길이로 썰어서 준비한 거 이렇게 담아주시겠습니다. 표고버섯 담아주시고요. 숙주나물도 이렇게 나란히 정리를 해서 담겠습니다. 마지막에 당근. 채소를 이렇게 색스럽게 전골냄비 가로 이렇게 담으신 다음에 중앙에 양념한 소고기를 담겠습니다. 양념한 소고기를 이렇게 좀 펼쳐서 담아주셔야 됩니다. 고기를 익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펼쳐서 가운데에 달걀이 들어갈 자리를 조금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고기를 담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육수를 부어서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전골이 끓는 동안 달걀을 조심스럽게 깨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 이제 달걀을 소고기 중앙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좀 덮어서 달걀이 반숙이 될 수 있도록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달걀이 반숙이 됐으면 이제 불을 끄시고 잣을 뿌려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달걀 주변으로 이렇게 잣을 뿌려서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고기 전골이 완성되었습니다.